뭐 저도 사기 참 많이 당해봤고 워낙 귀가 얇고 저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딱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장점만. 예. 근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물은 사실 잘 이렇게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걸 믿고 이렇게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합당한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듭니다. 또 작업을 하죠. 한마디로 물 같은 경우에도 기공사가 얍함으로 사람들이 퍽 쓰러지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일반 물은 뭐 그 저기 원형으로 돼 있는데 내가 만지는 물로 인해서 육각수로 변한다. 그런데 내 1년의 생명을 넣는 것이다. 나는 1년 이거 한 병 만드는데 1년치가 줄어든다. 아, 생명이 단축된다. 아. 그렇죠. 설명 자체가 그럴듯해야 되고 약을 팔아먹는 이런 사기꾼들이 여러 가지 기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합작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쓰이는 기계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정호 전문가님 사기 예방 전문가거든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예방이지만 워낙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죠. 아,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어떤 기계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봐선 이게 예전에 그 전압 바꿔주는 도란스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 방송을 보시면서 그 홍보관에 다니시는 어머님들 또 방판이나 다단계에 가셔갖고서는 어떠한 제품을 소개할 때 이 제품, 이, 그, 저기, 기계를, 설비를 보는 순간, 아, 저거 내가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집에 가갖고 자기가 분명히 이러한 기계, 즉, 기계를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내가 분명히 그걸 보고 사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머님들이 많이 보신 이 기계의 실체를 오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궁금한데, 예, 예. 이 기계는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지금 현재 피에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는 분. 아, 잘 돌지 않나? 예, 잘 돌다 돌지 않나. 이 혈류 측정을 하는 기계예요. 암세포를 뭐 발견했을 때 이런 거예요? 물론이죠. 암세포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 기계를 갖다 대면 소리가 납니다.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그럼 얼마인데요? 이상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아니, 그런데 얼마. 이 기계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 기계는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단, 저기, 한 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약을 팔겠지, 약을. 그렇죠, 약을 팔지 위해서죠. 그러면, 암에 관련된 이런 암덩어리라든지 종양. 한번 해보세요. 뇌진의 콜레스테롤이 있나, 없나? 지금 현재 우리 신동엽 씨, 술 많이 드시는데, 뇌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당연히 있죠. 소리 안 나죠? 안 나죠. 무슨 경우야? 뇌 종양이야? 네. 중요한 것은 뇌 부분이죠. 없네, 그냥. 지금 현재 뇌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뇌 부분에 대해서 혈류 자체가 막혀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이거 소리가 틀리긴 하는데. 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위험 신호. 너무 위험 신호. 야, 난 아니다. 약을 좀 주세요. 이렇듯이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돌고래들이 지금 현재 뭘로다가 서로 간에 그 서류를 주고받죠? 초음파. 초음파를 주고받죠. 바로 이 혈류 속의 초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 네. 선생님 여기 요즘에 좀 알이 잡힌다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알이 잡힌다고요? 네. 아니, 이쪽에. 네. 엄청. 야, 소리 나네. 나죠. 아니, 한두 군데. 그죠?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기계 자체를 어머님들은 믿었고 네.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는 약이 나오겠죠. 자, 소리 나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고 보자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이 기계로다가 사신 분, 또 혹은 이 기계로다가 약을 팔아먹었던 사기꾼 놈들, 분명히 오늘 기절할 겁니다, 사기꾼들은. 네. 요 자체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느냐면. 여기 버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건 이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으로다가 갖다 대면은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리모컨이. 요 조그마한 센서가 있습니다. 요 센서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발바닥, 엄지 발가락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죠? 엄지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에 아무것도 못 보지 않죠. 그런데 엄지발가락으로 한번 터치를 발가락으로 툭 누르면 소리가 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센서가 있는데 요거를 요 조그만 센서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신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신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신발을 벗겨보면 반드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사기 상술에 결국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